저는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린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관님도 인정하라고 왜 질문을 합니까? 우리 당이 법무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감스럽겠지만 안전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정인밀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말씀의 취지 새기겠습니다. 김우찬 교수 아시죠?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 왔어.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상현 전 의원님도 어제 대정부 질문 보셨죠? 네, 일부 조금씩. 예. 네. 참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저렇게 야유받고 조롱받는 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하시고 이렇게 임명을 하신 거 보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국회 모습 참 이 여야 갈등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야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린 이런 상황. 이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 좀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보자일 때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후보자 상태에서 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하고 물러난 장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이 확인돼서 물러났나요? 내각을 구성하는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직에 합당하지 않다는 많은 도덕적인 문제, 또 국민 여론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는 이런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물러나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불법은 확인된 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임명을 강행해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갈갈이 찢긴 이 상황, 그리고 국회도 제 기능을 못하는 이 상황,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조국 문제로 계속 여야 간에 갈등하는, 네.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저는 빨리 이제 저 자리를 경질을 시키든지 해서 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현 전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때 조국 장관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는지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피의자였는지 뭐 이러한 질문이 나왔고요. 부인 정경심 교수, 오늘 아니면 내일쯤은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전에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기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검찰의 기류가 바뀌었죠.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 언제 검찰에 출석할지 오늘 출석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어떤 대답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던가요?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의자로 돼 있습니까? 변호인의 말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알지 못한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인과 집에 가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통지 받은 적 없습니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하나 더 질문한 게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의혹들이 지금 상태에서 또 검찰의 수사 또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 혹시 재판에 넘기게 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유죄가 확정되는 시점은 과연 언제이냐 이런 원칙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조국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무죄 추정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의혹만으로는 이제 바꿀 수 없다라는 건데 사퇴시킬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맥락이죠. 저는 제가 이제 이 답변을 보면서 말이죠. 이 자체로는 사법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아직은 뭐 수사 기소 단계니까. 민주주의라는 거 정치라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와 법치를 구분하는 이유는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대결 국면을 뭔가 조정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서 정치는 거의 실종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된 게 어제 오늘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과연 글쎄요. 지지자들이나 또 비판자들에 따라서 주장은 다르겠습니다만 갈리겠습니다만 과연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저는 그거는 정치를 이미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가정입니다만 법치로만 이 국가 사회를 통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치로만 운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치와 법치가 적절히 조절되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 것인데 너무 법치로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법치로만 봐도 말이죠. 법률과 또 절차에 따른 이런 것들도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느 한쪽의 이해만 기반한 이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 최종 법원의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글쎄 그게 어떤 맥락적 이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 논리인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 기억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기소가 됐을 때 당에서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 본인이 당원권 유보를 요청을 했고 네. 당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서 사실상 당원권이 정지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내각을 구성하는 법무부 장관 경우는 좀 더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컨대 지금 기소를 가정해봤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 조국 장관이 이제 기소가 됐다고 치면 검사는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 자료를 내세우면서 소위 법원장한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검사를 인사를 하고 지휘권을 갖게 된 법무부 장관, 물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지만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는 못하겠지만 그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피의자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진국 어디서도 장관이 유죄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될 때 장관직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법무부도 완전히 엉망이 될 거고요. 검찰과의 갈등은 계속 커질 거고 그다음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국 장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검찰개혁 더 안 됩니다. 야당하고 여당 사이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어떤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이게 훨씬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면 조국 장관 당연히 물러나야죠.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전에 이미 조국 장관은 본인은 피의자로 자기 집 압수수색 당할 때 적시에 안 돼 있는 거로 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9월 9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그날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을 때 그때 조국 장관이 가장 먼저 피의자로 올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8월 9일이요? 네. 처음에 지명한 건 8월 9일이고. 네, 예. 9월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할 때. 예, 임명한 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는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인 장관이 법무부를 이끈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검찰개혁의 본질은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입니다. 권력이, 정치적 중립성, 네, 독립성. 그렇습니다. 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입김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제가 보기엔 검찰개혁의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상일 전 의원께서 토론의 거리를 주셨는데 검찰개혁.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서초동에 모인 그 많은 인파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은데 최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문제와 이른바 조국 수호 28일 날인가요? 집회에서 이제 검찰개혁을 외쳤는데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거의 좀 등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집회에 나온 분들의 생각은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은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 후보 때 그 검찰개혁이 다 받아들인다고 얘기했고 공수처 설치도 다 동의했던 겁니다. 좀 그래서 검찰개혁과 이 조국 수호가 어떻게 등치가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또 조국 수호를 외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주장하면서 과연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 논리적 공간 그 논리적 거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못지않게 과연 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는 등식화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도 많다. 이거 물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과잉수사라는 측면이 약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일단 수량적으로 예. 만들어 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한 큰의 가장 본질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들이거든요.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란 말이에요. 이 의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치적인 많이 이제 색깔도 가미가 됐고 뭐 학면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조국 관련 이 사안이 처음엔 조국 장 조국에 대한 의혹에서 출발했다가 검찰개혁으로 왔다가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 해서 이제 항명 관련도 나오고 말이죠. 여당 내에서 조금씩 공론화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너무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이 조국 변수가. 일단 내년 선거까지 또 선거에 연관되어 있죠. 따라서 예.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왜 반드시 같은 것인지 너무 이렇게 심정적으로 스스로에 몰입되지 말고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 여당도 민주당도 그걸 설명해 달라, 국민들에게. 왜 반드시 조국 이래야만 검찰개혁이 되는 것인지. 근데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래 조국 그분이 워낙 검찰개혁을 많이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이란 분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걸 여러 번 피력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봐도 조국이란 조국 장관이 굉장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신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라는 게. 이걸 딱 사상하고 다 빼버리고
오로지 평소에 검찰개혁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분이 검찰개혁의 수호자다. 그건 너무 이쪽을 간과했다. 그래서 뭔가 좀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접근해달라, 여당에게.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하루를 꼬박 토론을 해도 그렇죠. 시간이 부족할 그렇습니다. 만한 그런 주제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